말도 안 돼. 아, 잠깐만, 지금 할 수 있었죠. 설명 처음부터 해주실래요? 지금 이게 뭐 설명? 몰래카메라. 아, 몰래카메라. 하지 마요, 진짜. 지금부터 몰래카메라인데 그 몰래카메라 누가 했냐? 아, 진짜 이사님. 미안하다, 미안하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녀 삼총사 엠블랙을 분석하라. 최종 결과. 위트 있게 황당 상황을 모면한 카리스마 리더형 승호.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 의심 많은 잔소리꾼 지효. 예능 돌 이준의 반전. 완벽주의자형 이준. 마지막 남은 너의 그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야심가형 천두. 너무 하고 싶은데 저 피해가 가면 나보다 팀을 먼저 배려하는 속 깊은 막내형 미르. 저런 소리 지르는 게 굉장히 과장된 겁니다. 어? 이거 원래 안 입을 때가 이래?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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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데뷔 때부터 제가 누누 얘기하고 가고 싶었던 뮤직비디오 아일랜드. 오늘 드디어 멤버들과 함께 동행하게 됐습니다. 기분 좋죠? 아~ 기분 좋죠? 아~ 그렇지! 뮤직비디오 아일랜드로 갑니다. 4명이니까 오늘은 한 먹기를 하던 팀을 나눠서 2대2로 대결을 해서 오늘 점심부터 집에 갈 때까지 모든 비용 대기. 엠블랙을 위한 미녀 삼총사의 스페셜 선물. 일본에서 달콤한 자유 시간을 주다. 일본의 핫한 놀이공원에 간 예능돌 엠블랙의 핫 베케이션 지금 시작합니다. 팀을 짜야죠. 노장팀, 젊은 팀. 네, 점수를 어떻게 매길 거예요? 미션을 수행하는 자들이 이기는 거지. 그냥 포즈로 하는 거죠. 나는 그럼 그냥 귀찮다는 듯이 머리를 극적극적할게요 그냥. 아... 너는 표정이 있잖아. 우린 표정이 없어. 나는 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렇게 둘이 딱 하나 둘 셋. 천둥형. 오케이. 나 졸고 있을게. 그래. 어떤 걸 먹든 상관없어. 가격에 상관없이. 오케이. 20만 원짜리 먹어도 돼요. 위야, 같이 돈 많이 빼고 보여주다 보면 어떡하냐? 형이 조금 더 많이 벌었어요. 야, 가만히 있어. 비싼 거 입은 거야. 그러면 팀 이렇게 된 거예요? 팀이야, 팀. 아, 우리 팀 그런 거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거 있잖아, 막 이렇게 하면 막 이거 그거 있잖아. 그거 아니고 그걸 왜? 그거 해야지. 승준, 화이팅! 그래서 우리는 이긴다! 승준, 화이팅! 우리는 할 수 있다! 가자! 아, 진짜 촌스러워! 진짜 촌스러워! 에이, 이게 뭐야? 야, 가자! 지켜봐! 저 진짜 고수예요, 고수! 아, 나 미치겠다! 출발했나는데? 이거 원래 안 입을 때가 이래? 아니,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출발하다보다. 아니 이게 무슨 게 뭐냐면 이건 어떻게 가는지를 본 적도 없어요. 내일 따라 가지 않을까? 내일가 내일 이탈을 주고. 힘들다. 아, 아프다. 어떻게 나왔다, 저기 나왔다. 못했어. 그래도 승은 성공했는데? 네. 오, 찐이 웬일이지? 아,
아무 느낌도 없었어. 네. 봤어요? 이 여유. 아니, 카메라가 떨어졌는데 타는 와중에 카메라를 딱. 우리 이거 원샷 받으려고 계속 조종하면서 조정하면서 했어. 아, 그냥 잠깐 뭐 바람 쐬고 온 거 정도? 타는데, 아니, 뭐 도서실 앉아 있는 느낌이 나니까. 아이. 조금 긴장이 되네요. 네. 저희도 되게 신나요, 지금. 되게 신나면 되게 신나 너무 신나 신나면 조금 네, 가라앉아요. 네. 자 봐봐 나 고수잖아 고수 고수잖아 잘 졸고 있잖아 여기 올라가겠죠 그러다 끝나요 저는 눈이 안 보여 일단 1대 0으로 인정하시죠 아 철리야 오케이 오! 와! 오 마이 갓! 와, 대박이다, 대박이야, 와! 야, 20m 길인데? 와! 형, 우리 여기 시합에서 진 사람 저기 다 하고 싶지 않아? 시합은 뭔데요? 니가 지금 들고 있는 거. 그래서 준비했죠. 떨어질 때 물을 받는 거지. 이렇게 받아도 되고, 이렇게 받아도 되고, 이렇게 받아도 돼. 누가 많이 따랐냐에 따라서 승이 정해집니다. 아, 못 봤는데? 반칙이요. 말하지만 반칙을 한 적이 없어. 솔직히 그러면 물을 어느 정도 따랐어? 솔직히 양심적으로. 나 진짜 우리 떨어지는 물이 아니라 배에서 이렇게 쫙 올라오는 물을 이렇게 봤어. 그러니까 꺾어둔 다음에 팔 이렇게 배가 이렇게 오잖아.
빠바바바바바 올라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다 받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했어. 그래. 아니야. 이거 반칙이라고 하면 머리를 쓴 거지.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하지 않았어. 이렇게 내려갔어. 이번 판에 우리가 형들이니까 진 걸로 해줄 테니까. 아, 지금? 아, 뭐. 아, 아 졌어. 일단 1대1이야. 1대1. 1대1. 아, 그럼 그거 맞아야지. 야, 옛날에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와 저거 어떻게 저기 재밌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어. 특히 해외 가보지 못한 곳들. 놀이동산 이렇게 원정대처럼 해가지고 하는 거. 저게 진짜 재밌어. 저게 진짜 재밌어 보인다. 온다. 온다. 와, 나 별로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아직. 어 추워. 아 바지 다 추워. 추워. 설마. 나 갑자기 무서워. 진짜 못하네 이거. 아 싫어. 이거 타다가 진짜 저 한 번 심장이 터진 적 있었어요. 파이팅! 평가 누가 더 잘했나? 아 그것만 해주면 돼. 누가 더 잘했어요? 기계. 지겹다. 왜 나 아픈데? 제가 오늘 다 쏠게요. 다 벌어요. 카레랑 약속이요. 그게 다 왔어. 진짜 간다 그런데 많아. 아이고 많이 드세요? 이제 먹을 거 에로스도가 맛있네. 엠블랙의 아이돌 맨조는 영원히 함께 됩니다. 야 영원히 몇 대? 아니 10m 걸? 길게 갑니다. 안녕. 연습 후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78억짜리 야 어떻게 이런 걸 입지? 지금 바로 지원해 주시면 내 스킬이야. 별로 그렇게 이주의 혁명 쿵 자 그럼 저 이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이준 일본에서 드라마 주연 섭외 러브콜. 그렇지 러브콜 주연 러브콜. 짠 엠블랙 지오 콘서트 중 신발 고장이 무슨 일이? 엠블랙 미르의 침대 누운 미모의 여성은 누구? 엠블랙 앤 매니저의 1일 리포터를 맡은 엠블랙 미르다고 합니다. 천중이 형이 콘서트를 끝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여기 쇼파에 앉아있습니다. 4등이 선물이죠? 제 선물은요? 팬들이 안 좋은데. 예. 팬이 없거든요 지금. 오늘 각도 잘 잡았어. 진짜? 딱 노트북이랑 각도. 노트북이랑 같이 딱 핸드폰 비추고. 좋아. 일단 뭐 하다가 갑자기. 아 오늘 이번 다시. 멋있어 보여. 이거 신기하죠. 이게 얼굴을 잡네. 봐봐요. 이거를 이게 렌즈를 이렇게 빼면 오 이렇게 나와 우리가. 근데 죄송한 말인데 얼굴 인식을 해요. 네모 나와. 승호 네모는 이만한데 형 네모 이만해요. 옛날 야 조선에는 머리가 큰 사람이 왕이야. 왜 나는 이렇게 낫냐. 지금 엄마는 투정을 부렸다? 근데 엄마가 그때 이래서 우린 왕족이라고.